그 14대 산림청장을 한 최평욱입니다. 해방 이후부터 나무 심고 전 국민이 참 노력을 해서 녹화가 되었잖아요. 1차 녹화가 되기 성공을 하니까 산림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시기가 그때쯤 된 것 같아. 산림이 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자원으로 인식하기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저 분야에도 해서 뭐 산림욕, 뭐 휴양림, 이제 이런 걸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시기였다.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났던 게, 이게 이제 산에 등산을 많이 하면서 산불이 많이 났어. 그래서 그 이제 취사금지, 예? 산림지역 취사금지 법을 통과하는데 아주 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다고. 그래 내가 그때 야당 의원들하고 많이 논쟁도 하고 그랬어. 국민들은 도리어 좋아했지, 산불 안 나니까. 그 여론이 이제 있어서 그것도 그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중점을 두었던 게 임도. 우리나라는 아주 임도가 그때 구비가 안 돼 있었어. 그래서 임도가 굉장히 산림 경영에는 중요한 요소인데, 기반 시설인데, 내가 있을 때는 굉장히 확충했어요. 그런데 내가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. 산림 분야의 사람들이 조직 개편이 아주 큰 숙원 사업이었어. 산림청이라는 게 이제 이름만 중앙부처만 산림청이지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영임서 체제였어. 그래서 그때 내가 총무처에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어요. 영임서 체제에서 지금의 지방산림청 체제로 바뀐 거예요. 그래 내가 산림청에 와서 업무보고를 딱 받아보니까 산림 그 헬리콥터가 있더라고. 그 초임에서 초도 브리핑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고, 아 이거 내가 제일로 중요한 게 보니까 내가 제일로 정말 청장으로서 체크해야 될 게, 아 이게 항공관리소다, 헬리콥터다. 제일로 먼저 가본 데가 항공관리소야. 내가 취임하자마자 제일로 먼저 갔어. 그 어디냐 하니까 김포래. 그래 내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임시직이야 이게. 그게 말이 안 되지. 이거는 그리고 그 헬리콥터라는 건 정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헬리콥터 그 조종사들이 사기가 높고 그래야 불을 끌고 다니지. 내가 있을 때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그때 항공관리소장이 소장이 정식으로 소장이 되고, 그 다음에 정비팀도 붙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. 그리고 그 헬리콥터를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게, 산불이 나면 시골에 불 끌 사람이 없는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전적으로 헬리콥터 아니고는 불을 끌 수가 없어. 그래서 그때 내가 항공관리소, 그거는 그 관리소를 만드는데 내가 한 역할을 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비전을 가지고, 우리 한국이 말이야 65%가 산인데 우리 국토의 조건이 그러니까 임업을 발전시키는 시기고 임업 강국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야. 그래서 우선 수종 개발을 잘 해야 되겠다. 특히 요즘 보니까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. 뭐 그거와 곁들여서 정말 국가 100년 대기를 위해서 대표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을 개량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. 나는 우리나라 뭐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이렇게 되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. 벌거벗었던 산에서부터 녹화된 걸 아니까 이제 이런 걸 참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, 뭐 내가 옛날에 청장하면서 전국의 산림청 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참 자랑스럽다.
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럽고 나 개인은 특히 이런 산림 분야에 그래도 조금 기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